중국 정부가 이렇게 뭐 리오프닝을 하고 공격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부양을 못하느냐. 지방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약 한 30% 정도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부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채를 조달을 하고 막. 근데 이것이 규모가 GDP 대비 한 거의 50%가 된다고 합니다. 부채가. 골드만삭스는 25조 달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25조 달러면 미국 GDP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중국 지방정부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는 더 이상 부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영기업 이러한 것들은 살리고 민간기업은 결국 죽이는.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체제의 어떤 색깔들, 이 미중 갈등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심각한.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주셨네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 유럽도 네.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약간 잡히는 듯한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유럽, 미국과 유럽, 중국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뭐 다들 느끼셨지만 뭐 미국은 생각보다 좋은 거고 네. 유럽은 연초에는 사실 생각보다 좋다가 조금은 좀 힘을 네. 잃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 네. 중국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뭐 제가 조금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어떤 뭐 어떤 경기 추세가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경기의 모멘텀이라는 부분 자체를 좀 차트를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 쪽입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제 뭐 요새 이제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 나오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것들이 뭐 이제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 가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모멘텀이 좀 둔화, 약화? 뭐 이게 침체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우리가 탄탄하다고 하지만 여하튼 조금 이제 사람 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줄어들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재정 지출의 효과, 특히 무슨 IRA법이라든지 이러한 효과 네.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미국 경기는 연말 정도 갈수록 조금은 좀 심히 약화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프라 부담도 이제 꺼지고 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좀 중단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그 경기,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떤 경기 흐름 자체가 조금 최근에 보면 기대보다 좀 안 좋았는데 이게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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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예, 예.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 사실은 예. 저희가 하반기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중국 경기 모멘텀이 조금 강해져줘야 예. 전 세계가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즐겁게 좀 하반기를 예, 좀 즐길 예,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 경기 자체 뭐 성장률은 6.3%이긴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뭐 속은 완전히 속빈 강정인 듯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그럼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냐 안 좋을 거냐 이제 갈림길에 좀 섰다는 좀 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경기 부양책 그것 또한 뭐 중앙정부의 어떤 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다른 해법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자체를 어떻게든지 좀 와해하는 좀 완화시키는지 뭐 이러한 측면으로 간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중국 모멘텀을 조금 기대할 수 있고요. 반면에 그것이 없다. 정책 뭐 경기 부양책도 없고 뭐 미국과 계속 싸운다라고 하면 저는 요새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질서 있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아니요, 중국. 중국이요. 예. 상당히 안 어울리는 예. 두 단어인데 질서 예. 있는 경기 침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뭐 좀 과장된 표현이긴 네. 하지만 네. 우리가 경기 침체의 수준을 과연 중국을 얼마로 볼 거냐라고 네. 보면 네. 중국이 올해 5.5% 사실은 이제 성수를 했는데 저는 사실 4% 이하, 그러니까 5%가 깨지면서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작년에 중국이 3% 성장을 했는데 올해 4% 성장대를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거의 경기 침체에 버금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질서 있는 이란 표현을 쓴 거는 사실은 지금 뭐 오늘도 이제 아침에 나오던 뉴스를 보니까 헝다그룹이 2년 동안에 적자 규모가 80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800억 달러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80조. 예. 네. 거의 100조네요. 100조죠. 예. 네. 100조. 네. 100조를 2년 동안 적자를 했는데도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네. 결국 정부가 결국 막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은행들이 사실은 막아주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이렇게 뭐 신용이 이렇게
끝없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이제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 네. 다만 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주 그냥 그 뭐 약간 골병 들듯이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이제 침체로 가는 이러한 좀 그러한 편에서 좀 질서 있는 이러한 그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커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뭐 연초 저도 사실은 뭐 리오프닝에 대한 뭐 연초에서 기대감을 걸었지만 최근의 모습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기대와 지금의 그 상황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그 중국의 그 소비라는 부분 자체 네.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상당 부분 제약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가요? 예. 네. 그 원인 중에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일단 고용 시장 자체가 상당히 흔들렸다라는 예. 부분. 그러니까 뭐 많이들 얘기하셨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21.3%. 네. 그게 뭐 지금 7, 8월 되면 대졸 취업자가 나오게 되면 거의 뭐 25%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고용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비가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기 사실 좀 어렵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헝다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최근엔 또 완다라는 또 다른 이제 부동산 네, 디벨로퍼가 네. 또 디폴트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사실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 경기라는 게 보면 어느 나라나 다 내수 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고용 시장도 상당히 영향. 그래서 이러한 건설 경기 자체가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도 안 되고 그것이 소비도 안 되는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중국 경기를 상당 부분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뭐 그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지금 예금 자체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 자체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채 문제를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뭐 리오프닝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부양을 못 하느냐?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중국 하면 대표적으로 부채는 이제 기업 부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지방 정부의 최근에 보게 된 부채 자체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네. 화면에 근데 그 지금 알려진 지방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약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알려지지 않은 부채, 그 알려지지 않은 부채라는 거는 이제 지방 정부들이 과거에 이제 인프라 투자, 뭐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채를 조달을 하고 막 했던 것데 그것이 이제 LGFP라고 해서 로컬 가브먼트 파이낸시 베이클이라는 이제 용어를 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PF하고 약간 비슷한 네. 어떤 개념이죠. 근데 이것이 규모가 얼마냐면 GDP 대비 한 거의 50%가 된다고 합니다. 부채가 이것들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네. 그러니까 이 50%라고 하면은 뭐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좀 추정을 한 거지만 25조 달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25조 달러면 미국 GDP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 지방 정부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더 이상 부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빚 갚기도 너무 어려운데 부양 자체가 이제 거의 어렵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중국 경기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도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기 부양도 사실 못하는 이러한 좀 딜레마에 빠진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뭐 제조업, 투자 이러한 쪽으로 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중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심각한 쪽에서 좀 저는 좀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하자면 아무래도 그 집권 상기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들어오면서 나온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체제의 어떤 색깔들 네. 그것이 결국은 경기에 강한 이제 데미지를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내우선 정책 중에 국진민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이제 국영기업 이러한 것들은 살리고 민간기업은
결국 죽이는. 은퇴.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죠. 네네. 그러니까 예, 이러한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누르고 국영 기업은 살리는 이 정책을 이제 취한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 고용 시장도 안 좋은 거고 투자도 안 좋은 거고 지금 외국인 자본들 자체가 결국 중국에서 이탈하는 어떠한 중요한 어떤 요인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 정부가 이제 민간 기업 살리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뭐 똑같이 대우하겠다 네, 그런 얘기 나온 것들이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래도 미국의 그 이 미중 갈등 문제 이것도 적지 않아 중국 경제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좀 주고 있다라고 봐요. 우선 이 국진 민퇴라는 거는 그 중국이 대놓고 한 걸까요? 뭐 대놓고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예, 예, 현실인데 지금 우리가 예, 뭐 지금 우리가 예. 느낀 거고 또 봐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예. 아, 분명히 뭐 이러한 그 빅테크 그러니까 새롭게 네. 생성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뭐 저는 옛날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가 이러한 그 플랫폼 경제 자체에 있어서 빅브라더 역할을 정부 자체가 빅브라더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빅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억압하는 이러한 것들을 핀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체제적인 어떤 안정은 사실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은 도구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정부에 있는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민간보다 자기네들이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통제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예. 워낙 그 빅테크가 너무 성장을 하게 예. 되면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통제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이제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결국 뭐 경제를 희생하더라도 체제의 안정을 위지해서 아마 그러한 정책을 네. 결국 추진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는 현실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정리해 보면. 고용에서 출발한 소비가 나쁘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부채 이건 사실 히스토리가 좀 있는 거죠 옛날부터 예,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좀 예. 최근에 알려진 부분에 있었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은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좀 핫 이슈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죠. 썼던 부양책들의 그 찌꺼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인프라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사실 안 나겠죠. 예, 수익이 예. 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예, 예. 이제 결국 이제 갖고 하면서 했을 텐데 이게 대부분 다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다 빚으로 이제 떠안게 되는 그런 중국 나쁜 뭐 일이죠. 가보셨으면 뭐 제가 너무 일부만 봤는지 모르지만 진짜 황당무계한데 길이 막 16차선 길이 나 있고 예, 하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더 강화됐고 예. 또 미국이 또 세게 눌렀고 뭐 이런 이런 문제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 정말 뭐 재작년 가을쯤인가요? 헝다 완다 뭐 위기감이 네. 굉장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불씨는 살아 있고 커졌다. 예, 전혀 해결이 안 됐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뭐 이 디벨로퍼가 살기 위해서는 네.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네. 사실 전혀 지금 뭐 코로나 영향도 사실은 있었고 뭐 했기 때문에 전혀 살지도 못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아까 그 질서 있는 그 침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들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을 파산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빚잔치를 하면서 이제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건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큰 뭐. 한 3~4년은 최소한 3~4년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경제 자체가 침체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감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지금에 보게 되면 은행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잘 관리가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게 잘 관리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데미지가 오고 사실 또 이러한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글로벌 국민위기 같은 어떤 심각한 조금 한번 크래시가 와야 사실은 빚이 조금은 청산이 되는데 그걸 누구도 사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중국 경기에 상당 기간 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이 세 지역의 뭐 예. 경기 관련 얘기를 예. 할 때 예.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왜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예. 각 나라마다 뭐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유럽, 중국, 뭐 미국 순이었나요? 그렇죠. 중국이 더 유럽, 중국, 미국 순이었는데 그런 건 이제 다 없어진 건가요?
예, 약간은 좀 예. 뭐 소위 우리가 한자성어로 많이 쓰는 가짜도생 비슷한 가짜도생이면서 예. 예. 약간 그러한 것들인 것 같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어떤 봉쇄와 관련된 정책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정책적인 재정 정책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상당 부분 예. 있었다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그러면은 코로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차이가 뭐냐? 미국은 돈을 준 거고 정금을 뿌린 네. 거고 개개인한테 네. 중국은 전혀 그게 없었던 부분들이 집에다 네, 오히려 가져둔 부분들이어서 네. 그러한 부분의 소비 자체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부분. 경기 사이클 자체가 미국이 이렇게 좀 앞으로 땡겨져 와가지고 지금 네.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경기는 뭐 미국이 더 빨리 돌아왔을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예. 거기 하나 이제 차가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네. 과거에는 사실은 그 경기 자체가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사이클을 같이 어떻게 보면 동행하는 예, 예.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산업적인 부분 자체, 공급망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잘 작동을 했다라고 봐요. 서로 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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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미국이 예. 뭐 필요하면 중국에서 와서 사야 되고 중국에서 뭐가 물건을 만들려면 예. 우리가 예. 중국에 대해서 중간재를 팔고 예. 하는 이러한 예. 공급망이라는 부분 자체가 원활하게 있었는데 그 공급망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상 와해다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약화된 부분들이고 예. 거기에 미국이 소위 최근 얘기하는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는 딱히 공급망 자체가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미국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예. 왜냐하면 그것은 예. 이러한 제조업이 아니라 사실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인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국 자체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덧붙여서 리쇼링 정책을 하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미국에 뭐 여러 가지 공장도 만들고 또 지금 멕시코라든지 이러한 쪽 지금 미국의 가장 많이 수입한 제1일 수입국이 어디냐 하면 중국이 아니라 이제 멕시코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와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중국의 그 미국의 전체 수입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한때 22%였는데 네. 지금은 15%대, 15%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동안 6% 정도가 떨어 이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이 어떤 이 기술 혁신 사이클을 주도하는 과정, 거기에 또 미중 갈등 문제, 공급망의 전 세계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엉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사이클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 도생하는 듯한 이러한 것들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미국이 중국이 옛날처럼 중국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네요. 예 뭐 필요 없죠. 그러니까 좀 네. 그러니까 뭐 중저가는 여전히 뭐 중국에 의존하긴 하지만 나머지 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중국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또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얻고 있어서 미국은 사실은 주식장이나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호황인 거고 네. 중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뭐 올해 저도 중국 펀드를 들고 있지만 네.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중국 얘기. 예.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우리. 미국은 예.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 혹은 예. 빠를 것이다라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중국은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예.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디를 좀 더 따라가게 될까요? 혹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럼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사실은 뭐 미국 네. 시장을 좀 따라가 뭐 얼마 100%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60~70%는 좀 따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 미국을 좀 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최근에 수출을 보게 되면 비중 자체가 뭐 아직은 역전이 안 됐지만 미중 간의 미국 수입 수출 비중하고 중국 수출 비중 자체 거의 이제 붙어가고 있는 상황. 근데 그건 의도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는 사실은 네. 중국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자체가 더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못 파는 이러한 상황들이니까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도 팔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쵸, 못 파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못 만들었던 거를 이제 중국이 이제 만들어 대니까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이 뭐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 과거는 좀 그렇지 옛날에는 아예 중국에서 자동차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러한 네. 것들이 조금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의존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자체가 뭐 우리가 원했던 부분도 있고 원하지 않은 부분에서 줄여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쪽은 아무래도 미국이 리쇼인 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부분으로 좀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는 거네요. 예, 뭐 지금 봐서 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지 수출 구조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떼어놓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지금 우리가 한때는 뭐 홍콩 합쳐서 보면 30% 정도 어떤 수출 비중을 좀 갖고 갔었는데, 네. 지금 대중국 수출 비중 자체가 20%도 깨졌습니다. 19%대 이제 떠났는데. 그럼에도 뭐 그러면 그 중국을 완전히 그럼 다 미국이 다 갖고 갈 거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지금 IT 반도체 뭐 이러한 뭐 AI 이러한 얘기도 뭐 2차 전지도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중후장대 산업 자체는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의 그렇죠. 근간인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중국의 어떤 투자 사이클 이러한 것과 여전히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또 미국하고 관련된 수출은 하는 그런 예. 섹터하고 예. 중국 관련 섹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차가 상당히 이제 큰 온도차가 예. 크고 또 미국 관련된 게 아무래도 더 뭐 대기업이거나 뭐 IT, 뭐 테크 릴레이트 돼 있거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 전략을 하는 데 있어 저도 이제 뭐 그러한 고민을 예.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이제 뭐 중국 붐이 있을 때 보면은 네. 이제 중간제 수출하는 이제 뭐 중후장대 산업들이 예. 상당히 이제 뭐 주가도 상당히 예. 좋았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그 미국의 또 글로벌 경제 판도 자체 구조 자체가 변한다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점점 이제 붙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결국 미국 쪽에 잘 팔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중간제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 중간재를 제공하고 하는 이러한 쪽이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겠네요.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분야라고 한다면 그런 쪽. 뭐 아무래도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한정될 아직은 한정되는 게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반도체니 2차 전지니 뭐 자동차니 하는 이러한 쪽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조금은 그게 조금 벌어 좀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뭐 제가 이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굴삭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각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굴삭기요. 네. 주로 과거에 중국에 갖다 팔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 어디다 팔면 미국에 갖다 팔면 아, 요즘 미국에서 공장 많이 짓니까. 공장도 많이 짓고 인프라도. 그래서 네. 지금 뭐 굴삭기 중국이 안 좋아서 굴삭기 판매 안 좋을 거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미국에서 사실 팔면서 굴삭기 판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출이 좋습니다. 주가도.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라든지 이것이 어떤 미국의 구조 변화 이러한 것들보다는 네. 이러한 어떤 또 판매 전략에 따라서 또 각국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수혜.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만약 거기 재해복구 사업이 커졌다. 그러면 뭐 그러한 쪽에 또 수출이 엄청나게 또 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시장의 구조라든지 우리나라 수출 구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격변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네. 격변기에서 뭐가 사실은 툭툭 튀어나오느냐. 뭐 우리가 없던 게 새로 나온다든지 네. 또 이제 비중 자체가 뭐 중국은 줄고 뭐 미국으로 이제 늘어나는 품목이 뭐냐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히 따져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면 네. 좀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에 대한 중국이 나빠지고 미국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뭐 현실적으로 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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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료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국채금리 추이도 또 주목해야 할 리스크, 예, 예, 현재 예, 부분에서의 예. 리스크를 우리가 또 예. 짚어봐야 되니까요. 예,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경제 이제 4분기 정도 가서 조금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 이것이 과연 의미 있게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옆으로 횡보할 거냐에 네. 따라서 사실은 미국 경기 모멘텀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단기 금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2년 금리도 10년물 국채도 네, 저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조금 미국의 물가라든지 뭐 다연스럽게 지금 떨어지는데 그 물가 둔화 속도가 만약 정체를 보인다. 그래서 2%대로 안 가고 3% 초반대에 계속 머문다라고 하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 못 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네.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래도 경기에 부담을 좀 줄 수밖에 그럼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거의 한 100bp 정도는 연말 정도는 빠져줘야 내년에 사실은 미국 경기 자체의 어떤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 흐름 자체가 전제 레벨 때 그러니까 지금 2년물 국채 기준을 보게 되면 한 4.7 정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한 100bp 정도 내년도 연초 내년 1분기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적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경기나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만약 정체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자체가 연말에 가서는 조금 좀 갇혀있는 이러한 흐름도 갈 수 있다라고 진짜 한 3.7까지 가려면 그 기준금리를 진짜 거의 2%대까지 내리지 않으면 뭐 계산상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산술 평균이니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물가 자체가 연말 정도 가서는 의미 있게 2%대는 들어와야 연준이 뭐 내년 1분기 뭐 가서 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거고 그렇게 돼야 국채금리 자체가 조금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 자체가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미국은 사실은 국채금리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지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